전북 남원에 있는 산천마을. 이곳에 4대가 모여 사는 집이 있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대가죠.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1대 진지순 할머님이시고요. 이분은 2대 최경순 어머님이십니다. 3대 윤선미 씨와 쌍둥이 아들들이 4대. 그리고 마지막 해먹에 누워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모모디입니다. 모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몰디브에서 온 쌍둥이 아빠 모하메드 씨입니다. 나이가 어때서 남원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1년째. 아직은 모든 게 낯설기만 한데요. 맞지 않을까? 아주 딱딱거려서 그래마 랭귀지 is more difficult. 말이 안 통하는 이들의 웃지 못할 속사정. 글로벌 가족 정착기 제18화 몰디브 사유의 처가살이 완전 정복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수한 청국장이 오늘의 아침 메뉴. 좋다. 한편 샤워타월 한 장 들고 등장한 몰디브 사위. 아이고, 장모님 민망. 습관돼서 이상하게 안 보여. 그런데 이제는 익숙하신 듯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리십니다. 진수성찬 앞에 두고 선미씨 아침부터 웬 커피예요? 바로 남편 모하메드 씨를 위한 겁니다. 아, 아침 식사 아니요. 고량 음식 아침 안 먹어요. 커피 반 이렇게 좋아요. 괜찮아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3년째. 모하메드 씨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디브에서 왔습니다. 바다를 좋아하고 활동적이었던 모하메드 씨는 현재 한국에 사는 유일한 몰디브인인데요. 4살 연상의 직장 동료였던 선미 씨와 사랑에 빠졌고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년 전 남원에 내려온 부부는 몰디브 여행사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 사는 몰디브 사람이 모일밖에 없으니까 한국에서 몰디브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랑 뭐 그런 거는 좋은 요금 같은 거 제공하는. 몰디브에서 리조트 매니저였던 모하메드 씨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지금 생활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My life in Maldives. Maldives life was different. Not all the time in the house. So boring. What to do? There's a mountain and that's it. 농번기를 맞은 농가에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늘 몰디브 사위는 사무실이 아닌 할머님의 밭에 따라 나갈 참입니다. 아빠가 우와! 장화도 새로 샀네요. 오지 마. She's worried, no? Just send you. Me, I might break all the garlic. 그런데 안 들어. 엄마 이거 봐. 아. 아이 멋있네. 폼 나네. Korean style. This is this. I didn't see this kind of glove. 살짝 걱정되는 우리 몰디브 사위. 무사히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너 괜찮아? 일차 거저. 오늘 몰디브 사위는 할머님을 도와 마늘을 캘 건데요. 그 헌지라 알가지라 헌지 보다니. 모두 뭐 말아버려야지 내가. 할머님은 못 믿어온 눈치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찌 자세가 이용. 삽질하라 했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겨우 마늘 하나 건졌습니다. 반면에 할머님은 토미 하나로도 쏙! 쏙! 쏙!
I am young, but then. Harmony is young. Harmony is 70 years. 내가 one day. 오, 입 살아있네. Harmony come to my office. Walk. Same thing, dear, same thing. 처음 해보지만 그래도 할머님을 도와 열심히 마늘을 캐는데 그때 노래 불러봐 싱어. 아 노래? 아, 예,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인데. 장모님께 사랑받는 법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자. 내일 와서 하게. 여기 할아버지 먼저. 여기 아버지. 여기 우리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이건 안 했지. 아버지 마늘입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돌아가신 할아버님께 예를 다합니다. 어, 제대로 배웠네. 좋아요. 땡큐. 고마워. 서울에서 일하는 장인어른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하메드 씨. 낯선 문화지만 적응하려 노력 중입니다. I do before every time. I don't know why two times, but that's how Korea people do. So I just do. Because I have to follow the respect. 몰라?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은 이렇게 사이가 좋은 장서지간이지만 이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외근무 중이던 선미씨가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건 임신 5개월 때입니다. 완이 너무 벙벙했지. 솔직히 얘기해서 막 망치로 한 대 어디 터지는 것처럼. 나도 엄마니까 엄마 좀 어떤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욕심. 적어도 문화도 같고 또 뭐든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어머니가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임신 중 홀로 귀국한 딸 때문. 출산일에 맞춰 온다고 했던 사위는 결국 오지 않았고 홀로 출산하는 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Took almost 3 months. And at the end I said they cannot. And then somebody said how can? Why? All these questions again. At that time some people in the family believe that maybe mom is not going to come. Because anyway, this is the most important time.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처음 만난 건 쌍둥이의 첫 돌때. 각자의 그리움과 원망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모두가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지내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랑서. 엄마도 뭔가 피는 진짜 물보다 진한 게 이런 건가 하는 거에서 아니야, 뭔가 통하나 보다고.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아빠인 걸 어떻게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 생각이 나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몰디브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한 모하메드 씨. Leave it. 안 돼. Just stop.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쌍둥이들과 함께 사는 중인데요. 요즘은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와야 되는데.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영어? 내가 더보다 They speak 영어. 아빠가 한국 몰라. 영어. 아빠도 공부해 그러니까. 한국? 응. 아빠 유치원 가. 공부. 그래 유치원 가. 공부해야지 아빠. 유치원 가? 아빠? 한국말을 잘 못하는 모하메드 씨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